네, 2023년 1월 15일입니다. 오늘 비도 약간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런 날이네요. 예, 쌀쌀한 겨울 날씨에서 일요일입니다. 코딩의 즐거움에서 간단하게 또몇 가지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팀 주피터가 진행하고 있는 일과 상관이 있으니까 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코딩이 즐거움. 코딩, 사람들마다 다 개인 차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개발자고, 저도 개발자고, 우리는 개발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개발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장 직업으로 생각을 하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게 뭐냐? 가장 즐거운 일이 뭐냐? 코딩. 코딩만큼 즐겁고 재밌는 게 없어요. 영화, 아무리 재밌는 영화, 소설, 여행, 데이터, 다 좋죠. 다 좋긴 한데, 코딩만큼 재밌진 않습니다. 독서도 코딩만큼 재밌진 않아요. 코딩이 뭐냐? 뭘 두고 코딩이라고 하느냐? 물어보는데, 코딩이 뭐예요? 코딩 개발자들에게 코딩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른 얘기를 하겠죠. 저도 마찬가지, 또 제가 생각하는 코딩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코딩은 목표를 달성할 최적 경로를 찾고, 다음 그것을 시스템화하는. 그게 코딩. 최적 경로. 가장 최적 경로라고 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 비용 대비 효용이 가장 큰 일련의 동작. 액션들이죠, 액션. 예를 들어서, 가령 병원을 코딩한다 합시다. 병원을 코딩. 병원의 역할은 뭐죠?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거잖아요. 환자를 치료. 병원의 목표. 목표는, 물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시적, 외부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병원의 목표죠. 그럼 환자를 치료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럴 경우, 일단, 국민 개개인의 건강 상태, 가족력 등에 대한 정보 수집. 그리고 신체의 이상징후를 포착. 이상징후라고 한다면, 혈압이 올라간다거나, 심박수가 갑자기 올라진다거나, 혈당 수치가 높아진다거나, 등등당이, 이런 게 모든 게, 어브노멀 이상징후잖아요. 이상징후를 포착하게 됐으면 그다음부터 이것을 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자원을 투입하는 거죠. 이 자원이라고 하면은 간호사, 의사, 간호사, 각종 장비, 각종 약품 등등등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예후를 관찰하는 거죠. 예후 관찰하고 또 그에 따라서 새로운 조치 과정 요런 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환자, 병을 치료하는 일련의 과정이 되겠죠. 그죠? 이러한 것들을, 이걸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이게 시나리오. 일단, 목표를 달성할 최적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되겠죠. 작성하고. 그죠? 시나리오 작성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것을 시스템화. 이걸 시스템화. 시스템화 한다는 게 바로 코딩이죠. 굳이 병원뿐만 아니라 경찰이라든가 혹은 국세청이라든가 혹은 시청이라든가 혹은 식당이라든가 혹은 교통이라든가 혹은 창구라든가 혹은 유통, 소매, 편의점, 식사, 집에서 밥 먹는 주방, 청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화할 수가 있는 시스템화한다는 것은 목표를 달성할 최적 경로를 찾고 최적 경로 찾은 것을 시스템,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동전할 수 있는 일련의 모듈, 일련의 장치를 구현하는 것. 그게 코딩이죠. 그죠? 제 경우에는 요 일만큼 즐거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단 말이야. 가정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런 즐거움을, 저뿐만 아니라 요런 것들이 굉장히 즐거워할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에 모든 인구가 다 이런 걸 즐거워하실 것 같진 않아요. 인구의 전체 인구의 대략 0.1% 정도 혹은 해서 최대 1%그 사이. 그죠? 5천만 명이니까 5천만 명의 0.1%면은 5만 명쯤 되나요? 그래? 5만 명에서 50만 명만이죠.
인데 이 중에서 뭐 근로 가능한 연령이라든가 이것저것을 뭐 제한다 그러면 이것에 다시 10%로 해서 5천에서 5만 명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5만 명. 근데 이 그럼 5천과 5만 명 그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추산이죠. 합리적인 추산인데 이 5천에서 5만 명이 그럼 이와 같은 코딩을 하는데 필요한 코딩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어떻게 얻느냐는 거죠. 그걸 준비하는 게 우리 교육법이에요. 그걸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코딩에 필요한 거. 뭐가 필요하죠? 코딩에 필요한 지식. 준비물이라고 그럴까? 준비물. 소품 갈 때 필요한 준비물처럼.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뭐 정답은 아니에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일단 제일 먼저 영어 필요하죠. 영어가 안 되면은 코딩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코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English Composition이에요. By a mathematical 뭐 어떤 inference라고 그럴까요? Inference and logic. 그러니까 수학적인 추론과 어떤 논리죠. 논리에 따라서 영어로 작문하는 것. 이게 코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이미 두 가지 나왔잖아요. 영어도 나와 있고 그리고 수학도 나와 있죠. 그죠? 수학도 나와 있고 그리고 로직도 나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코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필요한 거죠. 그리고 코딩하는 내용을 이제 현장에 적용을 하려고 한다. 그럼 현장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에 대한 지식. 이러한 시스템을 내가 코딩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지식이 뭐가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이라고 그러면은 뭐 물리라든가 그리고 화학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바이올로지 그리고 지구와 천문 유니버스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럼 이러한 지식을 얼마나 배우고 언제부터 배워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 그 점에 대해 생각하자면 언제부터 적어도 초등 1년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작을 해서 대학을 마칠 무렵 대충 대학을 마칠 무렵까지 하면은 대략 한 20년 걸리잖아요. 20년 동안 꾸준히 공부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대학을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거나 혹은 대학을 들어갈 때 대학을 마칠 때쯤이면은 개발자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개발자라고 하는 것은 요란 시스템들을 다 코드로 구현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 그게 우리 교육법인,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팀 주피터의 교육법인이에요. 그래서 교육법인을 하는데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열정과 투지와 뭐 고난의 행군을 거쳤어. 그래서 왔는데 그럼 왜 이런 걸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이러한 20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개발 과정을 학습하지 않으면은 요런 일을 그러니까 유능한 개발자 유능한 개발자 개발자라고 해서 다 같은 개발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유능한 개발자로서 역할할 수가 있고 유능한 개발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ABC 시스템을 코딩하는 ABC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 이제 팀 주피터가 먼저 시범적으로 진행해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코딩을 전개합니다. 코딩을 전개해요. 뭘 전개하냐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한국 사회의 모든 인프라입니다. 모든 인프라를 자동화. 금융, 교통, 의료, 교육 등등등등 정부 정부 입법, 사법, 행정, 교통과 물류라든가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주거라든가 뭐 환경이라든가 상하수도 등등등 모든 인프라를 자동화하는 것. 그게 우리 ABC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ABC 시스템을 코딩한다면 이건 소프트웨어잖아요. 이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하드웨어적으로 적용해보는 것이 ABC 신도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 팀 주피터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이고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런 ABC 신도시의
건설을 한다거나 혹은 ABC 시스템을 코딩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개발자, 그러한 개발자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법인의 목표예요. 그죠? 근데 ABC 교육법인. 이번 1월 달에 출범을 하려고 준비를 마쳤어요.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좀 얘기를 어쩌다 보니까 좀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 얘기가 아니라 코딩의 즐거움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코딩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다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독서, 여행 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가장 즐거운 게 코딩이고 저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800만 명이잖아요. 800만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입니다. 학생들 중에서 어쩌면 0.1% 정도는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어린이들 10살, 7살, 9살짜리가 있을 것 같아요. 800만 명의 0.1%면은 8만 명, 80만 명, 800만 명, 8천 명쯤 되겠나요? 8천 명. 그것밖에 안 되나? 어쨌거나 능력 잡아 만 명, 1만 명 정도죠. 1만 명 정도가 우리가 준비한 그 팀즈피트가 준비한 이 1년의 과정, 20년치의 학습 과정이죠. 학습 과정을 마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10년 뒤에는 저보다 저는 굉장히 늦게 코딩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늦은 시점에 코딩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거의 임진왜란 끝나고 막 병자호란 그 무렵에 시작을 했는데 아주 오래전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초등학교 때 코딩을 배운다 혹은 중학교 때 코딩을 배운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 10년 뒤 혹은 20년 뒤에는 저보다 코딩을 더 잘하는 사람,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만 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 명. 상상이 되나요? 만 명의 그야말로 글로벌 탑 수준의 개발자가 한국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일을 해낼지 상상만 하더라도 정말 뿌듯하지 않는가. 뿌듯하다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게 우리 교육법인의 목표이고 여러분들도 개발자들이고 저도 개발자인데 문득 오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오늘 코딩만큼 즐거운 게 없구나. 정말 코딩이 재밌구나 라고 했는데 특히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특히 엘릭스라고 하더구나. 엘릭스가 펑셔널이에요. 하스켈도 좀 그렇고 루아도 그렇고 하스켈이 L이 두 개인가요? 하나인가요? 루아도 그렇고 등등 이런 펑셔널 프로그래밍으로 코딩하면은 코딩 과정이 정말 즐겁습니다. 기존의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자바라든가 TS라든가 자바라든가 C라든가 C++, C# 등등을 코딩을 다 해본 경험들이 있을 텐데 이런 코딩만 해보셨다면은 펑셔널 코딩도 꼭 한번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정말 코딩이 즐겁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펑셔널 랭귀지예요.